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남자 자당세무회계 수습세무사 송대관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가 만든 부동산 콘텐츠 플랫폼인 땅짓고에서 유찬영 세무사 사무소 가문 대표님이 연재하고 계신 증여의 시대 2022년 4월 15일자 기사인 세금 이뚝 지금이 부담부 증여 절호의 기회 이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징벌적 과세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규정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공약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해당 조문 제7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한개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본 세율에다 추가적으로 20%의 세율을 가산하여 해당 주택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본 세율에다 추가적으로 30%의 세율을 가산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무엇보다 양도와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부담부 부분에 대한 중과세가 사라지면 증여를 통한 이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으로 부관, 이른바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 제561조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해당 조문에서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제도와 관련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와 관련된 조세 실무에서는 해당 부담부 증여 재산의 증여 부분과 관련된 증여세는 그 재산의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인 반면에 이 재산과 관련한 채무 금액 부분의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자가 해당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모인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녀인 수증자는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다주택자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의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은 큰 장애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하면 부담부 증여 시 부담부 분에 대한 중과세가 사라져 절세 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될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지만 증여에서 얻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증여를 고려한다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시행해도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쉽게 내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5월에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오기 전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제도가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소득세 세율의 완화 적용과 관련한 기준일을 잔금 청산일이 아닌 계약일로 하여야 주택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회계 수습세무사 송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